이거 저 끝나고 가져가도 돼요? 와! 탕수육 두 개만 더 추가해 주세요. 자기 팬미팅에서 뽕을 뽑으려는데. 엄청 이쁘게 하고 왔네요. 한 달 전서부터 가슴 졸이면서 오늘 6시간 전부터 준비했어요. 대박. 어 뭐야 이거. 돈줄 맞짱투 우승자 빨리 팬미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어, 너무 떨려. 너무 떨려. 지금 손 보이세요? 땀? 지금 땀이 송글송글 다 맺혔어요. 어디에요? 어디? 여기 안쪽이에요. 아 여기 안쪽이에요?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만큼은 준비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어머! 아 진짜 진심이시군요. 근데 이거 보세요. 와 대박! 행복한 맞짱 파티. 근데 장소는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. 뭐 할지는 제대로 준비했어요? 아 제가 사실 1분 준비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살짝 준비한 게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니 나는 우리 집으로 내가 내려갈게 기다려봐. 두 번째 팬미팅 주인공이죠. 지금 모시러 가야 됩니다. 드디어 저희 진짜 팬미팅 주인공 도착하셨습니다. 오늘 안 힘들었어? 힘들었어. 아빠 나도 힘들어. 이동해 힘들어. 아빠 나 이제 팬미팅 두 번은 못 하겠다. 이게 많이 바뀌었다. 이게 옛날에 한번 다녔는데. 뭐야 와봤어? 그럼 계단. 거짓말. 김준현 씨하고 들어왔잖아. 이제. 아 그랬어? 쟤 이거 봐봐. 괜찮네. 그러지 마. 여기다 이거 저 말리 만발해야지 그럼. 왜? 이 두 팬보다 아빠가 더 많아. 아빠가 더 인기 많잖아. 그건 맞아. 아니 아빠 부러운 사람 같아. 반 이상은 내가 봤을 때 아빠 부러운 거 같아. 뒤에 숨어 있을 거니까. 어? 숨어 있을 거야? 안 돼. 아빠 인사해야 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오셨어요. 아빠가 좀 도와줘야 돼. 정말 제발. 사람만 하면 아빠 저 입이 달라붙어. 저희 팬분들을 위한. 진짜 이쁘죠?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과빵인데 안에 사과 잼도 들어가 있어서 이쁜 걸로 귀여운 걸로 준비했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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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준비 중. 오! 오! 아! 대박. 대박이다. 아 언니 진짜? 언니 진짜 오니까 든든하다. 아유 진짜 뭐 든든. 언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언니 해야 돼. 일 좀 해봐. 아, 뭔데? 어 일 좀 해봐 이거. 어 연예인. 제 팬분이세요. 어 아빠 이거 인사 좀 해봐. 나는 남자들의 인사가 아빠. 아빠 왜 나랑은 다른 반응이야? 너한테 야 댓글 달아야 돼. 나중에 한번 놀러 가겠어. 나는 잘 안 보면서 맨날 언니 거만 보자. 자리 아무렇게나 앉으셔도 되거든요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말랐어요? 뭐 아니에요. 지금 아주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, 여러분. 아, 시작 한 10분 전을 앞두고 있는데요.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일단 먼저 오신 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진짜 너무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말 특별한 게스트 이미 다 아시겠지만 두 분을 모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하은이 유스예요. 자리를 빛내주시러 우리 그 순천에서 6시간 타고 오셨다면서요. 맞습니다. 운전 직접 하고 말리 팬미팅 오려고 빗속을 뚫고 왔습니다.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의리 최고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게스트 자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돈줄
맞장구 들어왔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의 지분을 80% 이상 가지고 있는 저희 아버지 만빠 소개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말리가 되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. 아니, 아버지 무슨 연설하세요? 말려서 그래. 제가 지금 얼굴을 보니까 딱 기억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. 좀 익숙한 얼굴이 지금 여기 있지 않나요? 너무 익숙합니다. 그래서 너무 익숙하죠? 목사님! 잠깐 나와주시겠어요?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은 시즌1 때 이원일 셰프님이랑 같이 팀을 먹고 저희를 잼 바르듯이 바르셨다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작은 율동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아 나 이거 이러 안 되는데 Q&A를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첫 번째로 이제 만빠님께서 골라주시는 걸로 제가 유튜브 영상도 보는데 하루에 진짜 몇 끼 드세요?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네요.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세 끼 먹습니다. 집에서 그냥 왼쪽에 숟가락 안 넣어. 숟가락 안 넣으니까 한 끼죠. 아 숟가락 안 넣으니까 한 끼죠. 네, 저 말리는 한 끼만 먹는 걸로 기억해 주시고요.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 식비를 누가 부담하나요? 이거 진짜 이거는 항상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1인분씩은 각자 부담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음식은 다 제가 부담을 합니다. 왜냐면 어차피 내가 먹으니까 골라주시겠어요 혹시? 하나 꼭 뽑고 싶은 게 있어요. 뭔가요? 아 여기 아까 어떤 예쁜 분이 하나 붙이시더라고요. 아 예쁜 분이면 제일 예쁜 분이? 아 그래요? 왜 이렇게 예뻐요? 비결이 뭐예요? 어머 오늘 사실 제가 강남을 다녀왔어요.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분께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나뵙는 자리니까 이쁘겠는데 어떻게 이쁘신 이쁜가요? 너 감사합니다. 방송에서보다 너무 예뻐요.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? 제가 몸매 관리 댓글이나 말씀해 주시는 분들한테 타고났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조금 있긴 있었는데 다 거짓말이죠. 저는 항상 운동을 3시간씩 합니다. 네, 웨이트랑 다 합쳐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물론 꽉 채워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붓는 날에는 운동을 하지 않은 날입니다. 나 진짜 여기서 멀리서 왔다.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온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 분씩 손 들어주시겠어요? 저기 아이 두 명, 내 가족 어디서 오셨어요? 부산? 혹시 얼마나 걸리셨어요, 차로? 말레를 위해 6시간을? 와, 진짜 대단하신다. 그러면 부산이 제일 멀리서 오신 걸까요, 혹시? 여기! 뭐야? 잠깐만 나와보세요. 여기보다 완전 없을 거야. 루시님 설마 저 보러 뉴질랜드에서 진짜 오신 거예요? 네, 뉴질랜드에서 네, 촬영하고. 잠깐만 근데 하셨는데요? 하셨는데 맞죠? 네, 그럼요. 아 그럼요. 류진님의 사연.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마다 말리님 먹방으로 힐링하고 있어요. 7월에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날짜가 맞아서 들어가세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제가 팬인 거잖아요. 네, 엄청 팬이에요. 말리 영상만 한 게 없죠? 네, 도전 먹방 이런 거. 그리고 아 저는 이분이 제가 가장 궁금합니다. 저 말고 다른 분을 보러 오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윤름빠님 어디 계신가요? 아 부산에서 오신 윤름빠님. 아 잠깐 나와보시겠어요? 말리님보다 만빠님이 더 좋아서 오셨다고. 실제 먹방 직관도 하고 싶고 특별 게스트가 혹시 만빠가 아니냐는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네. 만빠 그럼 안 왔으면 안 오셨겠다? 아닙니다. 아니죠? 아니 그럼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.
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저 오늘 괜찮았나요, 진행?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제가 이렇게 들게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너무 뚝딱이 나온 거 아니야? 제가 앞으로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아, 이러려고 오늘 화장했거든요. 와, 진짜 이 아구탕수육. 와, 사장님, 저 이거 탕수육 두 개만 더 추가해주세요. 두 개만 더 추가해주세요. 두 개만 더 추가해주세요. 자기 팬미팅에서 뽕을 뽑으려고 해. 익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. 끊기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윤찌 말리는 돼지거든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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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아니, 누구세요? 죄송합니다. 아니, 누구세요? 엄마예요. 아, 누구세요? 어머, 어머, 어머. 아버지, 아버지! 아이고. 아니, 소리를 해가지고. 아니, 익자마자 가져가시는 게 어딨어요? 고맙습니다. 아니, 아빠, 잠깐만. 또 올게요. 뭐야? 어, 감사합니다! 짜잔! 곤드레바! 언니, 나 한 번만 다녀올게. 먹고 있어? 율룸밤님, 직관 보고 싶다고 하셔서가지고, 직관 보여드리려고. 아니, 사연에 있어가지고, 제가 많이는 못 먹고요. 많이는 못하고. 아, 이게 많이예요? 아, 많이 뜨거워야 돼. 먹방 유튜버는 뜨거움을 참으면서 먹어야 돼요. 못 먹는 거 아니야? 잘 먹겠습니다. 그니까 저희 목사님은 지금 거의 한 네 판째 걸? 이야, 이제 시작해볼까? 또 시작이야. 이제. 뭐야? 몇 명이었어? 사장님, 냉면 있는 줄 아셨으면 말씀해 주셨어야죠. 저희 라스트 오더 냉면 제발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라스트 오더 냉면 두 개. 아니, 저번에 제작진분들이 안 먹여주셔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그래, 그때 냉면 없었잖아. 아, 왜 다들 젓가락으로 놓으셨죠? 왜 다들 젓가락으로 놓으셨죠? 아, 이제 끝나셨어요? 감사합니다. 와, 그냥 진짜겠다. 근데 그릇부터 알아보는
우와 대박이다. 언니 제 입맛이. 왜 전에 이거 안 먹인 거야? 진짜 괴물들이야. 아. 안녕. 이거 잘 먹어요? 나중에 이거 더 말리는 거 아니에요? 애들 거짓말 안 한대. 어떡해. 아, 윤지 이거 들어도 될 거예요? 이거 우리 처럼 큰일 나. 마지막 입만. 아유 그렇게 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. 아유 그렇게 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. 근데 윤지 뒤에서 먹고 있는 거야. 괜찮아요. 근데 너희들은 찍어라 나는 먹자. 아, 진짜 성공리에 성공적으로 된 것 같아요, 여러분. 저 잘했죠? 저 잘했죠, 여러분? 여러분들 이제 맛있게 다 드셨죠? 저희 이제 곧 있으면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. 아우. 아우. 여기 지금 식사하시는 분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얼른 먹을게. 천천히 드세요. 마지막까지 천천히 드시면 될 것 같고요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수정불교기도 잘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쑥이님, 성인님 한 장 해드리면 될까요? 두 개? 네. 어머 뭐예요? 커피랑. 어머! 감독님들이랑 피디님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잘 왔습니다! 잘 왔어요! 저 잘했죠? 저 잘했죠? 아빠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. 아, 대박! 피디님! 진짜 주시는 거예요? 이거 근데 어디, 뭐 하려고요? 이거. 아, 이거 기념이죠. 제 방에 걸어둘라고요. 아 대박! 진짜 첫 팬미팅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었고 진짜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. 진짜 와주신 분들 그리고 못 오셨지만 항상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저 이거 진짜 가져간다요? 네. 아니 가져간다요? 가져간다.